맹이 뭡니까? 두꺼비 같기도 하고. 예, 예, 두꺼비예요. 아. 안녕하십니까? 노르부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시 근천읍 신팽리 쪽에 있는 여금곡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여금곡은 선덕여왕의 지기삼사에 관한 전설 중 하나에 유래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636년에 여름에 영묘사 앞 큰 연못인 옥문지에서 난데없이 두꺼비들이 모여서 싸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모두 궁금하여 여기는 가운데 선덕여왕이 해석을 하기를 두꺼비의 눈이 성난 것처럼 생겼으므로 백란이 일어날 조짐이라 하여 알층과 필탄 두 장군을 불러 2천명의 군사를 주어 경주 서쪽에 있는 여금곡에 가서 백제의 폭병을 치게 하였다는 곳인데요. 이곳을 오늘 노르모와 함께 달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물어 가는 깊은 가을 속으로 노르모와 함께 직진 한번 외쳐볼까요? 직진! 직진! 여금곡 전망대가 있는 신팽리 마을에 오시면은 이렇게 연밭이 아주 큰 게 있는데요. 연꽃이 필 때 이곳에 오면은 더더욱 좋은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연밭이 대단히 큰데요. 이 연밭도 무슨 유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을 주민의 말씀으로는 마을민들이 토지를 내어 만든 그런 유수지라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이곳에서 여금곡과 여러 가지 얽힌 사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성도련이 먼저 주변을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출동! 이곳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여금곡이 있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쫙 산에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아주 비슷하게 모양이 생긴 게 있는데요. 한번 여기 여금곡 기 박물관도 있고 또 전망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전망대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가 보면은 여금곡 기박물관 이렇게 해놨네요. 여금곡 박물관을 지금 매매를 한다고 그러네요. 여기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기가 전망대 쪽인 모양인데 수석도 매매하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금곡 박물관하고 같이 여기 사용을 하십니까? 여금곡 박물관하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박물관을 운영. 아, 여금곡 박물관을 운영 안 하고? 예, 예. 수석만 이렇게 하시네, 그죠? 예, 수석도 이제. 아, 이것도 내가 손이 이렇게 구경을 안 시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손수 다 이거 수집을 하신 겁니까? 강에서? 예, 이야, 아주 대단하십니다. 전부 다 산 거죠. 아, 이거는 작품명이 뭡니까? 두꺼비 같기도 하고. 예, 예, 두꺼비. 아, 이게 울룩불룩한 게 이게 매력이라서. 우리 아주 신기하네요. 그래요, 잠깐 영상에 담고요. 아, 참 좋은 돌.
돌 이거 판매도 합니까? 예, 예. 아, 지금 판매도 하시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용,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옥돌인데. 아, 옥돌에. 강원도 사입니다. 아, 강원도인데. 이거는 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손대고 사람이래 오링해가 땡기면. 보통 오링 암만 잡아도 이건 터지지 않아요. 네. 터지는데 안 터지고 땡기는 사람이 도로 끌려갑니다. 이게 기가 그런 기를 또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요. 이렇게 수습을 직접 또 수집을 하시고 또 구입도 하시고 또 판매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참 뭐 말이 하는 길이죠. 네. 안 그래서 지금 저를 만들고 있어요. 인터넷에. 네. 그리고 여기 저 영옥이라고 하는 혹시 그 저 유래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한테? 네, 영옥이. 네. 영옥이 뭐냐 하면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네. 산에 네. 양가에 티 나와서 또 모양이 아, 엄청 생겼어요. 아, 네. 그런데 가운데 밑에 보면 거기서 물이 또 나와요. 아, 그 가스 보면 또 그런. 예, 그 물이 알칼리성 아주 좋은 물이에요. 옛날에는 그 물을 이 마을 사람들이 먹었대요. 아, 네. 먹었는데 전 그 물이 부족하니까 수도를 내어가지고 지금 그렇네요. 예. 아 그럼 여기서 이 지역민들은 아주 상당히 신성시하겠다, 그죠? 예, 그 그거를 그 물로 이 밑으로 호수로 받아내고 이 마을 주민들이 다 먹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여기서 보면 보이네. 네네네. 저기. 아, 예, 예. 신기하게 생겼네. 가에 이렇게 두루가에 나온 거는 허벅지고. 네, 허벅지고. 다리고. 네. 네. 가운데. 네. 저게 바로 여, 아. 여자의 음부입니다. 아. 그 밑에 아래쪽 속 들어간데 거기서 네. 생수가 아. 나와요. 아, 샘물이. 예, 예. 알칼리성. 알칼리성. 이것도, 아. 서울에서 그때 여기 관심 있는 분이 내려와서 그 물을 떼가지고 아. 현지에서 처음 그 물을 분석을 다 했어요. 수질 검사를 했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아. 수질이 굉장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자, 여기 우리 박물관 사장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네요. 여기가 지금 여금곡 전망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이 지금 이 지역민들은 여금곡산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기 가운데 영상에 제 손가락 보이는 지금 중앙에 산 중앙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게 여금곡이라고 하네요. 골짜기라고 해서 곡을 쓴 것 같아요. 골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그 또 샘물이 솟는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네요. 옛날에는 저기에서 나오는 샘물을 이 마을 주민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지금은 적기 때문에 저 물로는 못 먹고 일단 상수도를 끌어올려서 먹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경주 근천읍 여금목 전망대에서
주변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곳 여금목 박물관은 지금 휴업 중이고요. 대신에 관장님께서 취미생활로 하고 계셨던 수석을 많이 전시를 해 놓으셨는데요. 일반인에게 공개를 잘 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데 오늘 고맙게도 우리 구독자들에게 오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 수석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팔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마음에 드는 수석이 있으시면은 관장님께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곳은 꼭 경주 근천읍을 여행하실 때 이곳도 한번 들려서 천천히 구경 한번 해보시면 나름 그래도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가구수가 지금 몇 가구, 옛날에는 몇 가구 정도 살았습니까? 여기 신평 1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약 한, 나도 저 충무가 있는데, 물을 거네. 한 70가구 남짓 살았대요. 요 신평 1이 여기서만. 잘 살았네요. 그리고 또, 요 동네 뒤에 또 동네가 있고, 좀 밑에 동네 있고, 신평, 이게 오개부락이거든. 오개부락. 그러면 오개부락 미리 저 나오는 물을 다 먹었다? 아니지. 저 물은 요리라고. 아, 여기 저쪽, 부락만? 저쪽 동네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저 산에 물로 또 들을 빼가지고 빼먹고 네, 이 마을 야, 마을 분들만 뒷동네 들었던 물로 빼먹는 게 있었고 그렇다 한 소리죠. 아 그렇네요, 그죠? 무슨 바로 저 옆에 여기서 조집 가해집 있잖아요. 네네. 조집이 사는 사람은 77이라 여기서 밥을 먹고 이제 술을 먹고 했는데 욕하다 바로 똑바로 요 카보이 자태 네네네. 저기서 못을 빠져 보인대요. 9월 1일자로 아오 올해 올해 물에 원래 9월 1일 올 9월 1일 날 물로 깊이 보이지 않는데요? 물이 깊어요. 아 그렇습니까? 한 줄 넘어요. 그리고 고인의 명복고 토피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근천읍 신팽리에 와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또 슬픈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사람 인생이 정말 밤새 안녕이라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시 안전에 유념해 주시고요. 또 건강도 항시 챙기셔야 되겠죠. 오래오래 노르모와 함께 행복한 여정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멀리 경주 근천읍 신팽리에서 인사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